Joy Billiards Fighting.자, 이제 2020년 모든 게 다 최초야. 그죠, 여러분? 2020년 두 번째 경기. 아, 허준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아, 허준님이래. 딜레마님 잘 올라가셨나요? 어제 여러분 딜레마님 왔었는데 모르죠? 네, 어제 딜레마님 오셨었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딜레마님 온다니까 딜레마님한테 붙으실 분들 오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서바이벌 있거든요. 여러분 서바이벌 네, 오늘 8시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죄송하지만 24점 이상 서바이벌 못 맞췄어요. 여러분 다 놀러 오십시오. 그냥 육각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서 우리 한번 막장 게임 한번 합시다. 막장 서바 막장 서바 한번 합시다. 노인디 게임 막장 서바 한번 할까요? 우리 신년 이벤트 막장 서바. 아, 재뱅킹까지. 와, 이게 우리 후구가 없기 때문에 뱅킹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정 프로님 공이 조금 더 빠르고 보민이가 자, 아, 아깝이 아깝다. 잘했는데.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뱅킹부터 이제 2020년부터 UMB룰에는 이제 후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초구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득점. 자, 저는 여러분 잠시 통화 한 통화만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서바이벌은 좀 프리하게 오시는 대로 그냥 치수 맞춰서 해볼게요. 여러분 8시니까 많이 놀러 오십시오 오늘. 아, 후구 없죠. 후구 없죠. 30초를 이런 거는 안 하지만 후구는 없습니다. 뱅킹도 승부다. 그죠? 통화통화만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크로브로 보셔야 돼요. 맞아요. 어우, 잘 쳤다. 잠시만요.
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통화 좀 하느라고. 세이브 동생한테 져줄 수도 있지. 그걸 꼭 이깁니까? 스타 감독님 나빠요. 제가 최근에 보민한테 이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 예. 보민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민이 세요, 요새. 어, 아깝이. 오라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라마님,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첫날. 조이빌리아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년에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올해는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잘자요님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합도 중계도 많이 하고 더 좋은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김건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방송 와주시고 또 이렇게 채팅도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오라마님 진짜 건강이 최고죠. 예.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나중에 건강 해치면 아무것도 못해. 건강 해치면 당구도 못 쳐.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인이 오 괜찮아요. 아니요 아직 뭐 충분합니다 아직은. 예. 여러분 저녁에 서바이벌 8시에 무조건 합니다. 네 무조건 할 건데 뭐 점수 제한 이런 거 지금 제가 예, 멤버를 아직 못 짜서 모이는 대로 그냥 맞춰서 해볼게요. 자 걸어치기 키스. 잘자오님 별풍선 66개 감사합니다. 잘자오님 안녕하세요. 66개 감사합니다. 조이 식구님들 물결표물 결표 복 만땅 잘자오님도 받으셔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쁘시지만 또 종종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써니양님 감사합니다. 금연 하, 참 어려운데 내꼰대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내꼰대님 100개 감사합니다. 안 오시나요 내꼰대님? 조이빌라 주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오, 오늘, 아, 여러분, 저희 조이 빌리아드가 신년 첫날부터 유리님과 딜레마님의 투매니저 체계로 구장 가려고 했으나 실패? 어, 그래요? 투매니저. 우와. 저 혼자 신청하면 1등 되는 건가요? 에휴, 초이님, 에휴, 아시면서. 저희가 6분 이하로 애청자가 오시는 적이 있나요? 예, 아시면서 오늘 그래서 예, 오늘 서바이벌은 조금 뭐 24 몇 점 이상 이하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님, 스미스님, 온오프님, 여러분, 오무통 온오프님, 스미스님이세요. 네, 온오프님, 감사합니다. 아스카이님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참 그때 일하면 안되는데 아스카이님 근데 미리 빼야죠. 치즈뱅 가 아깝이. 자 4대4 오늘 사람 모이면 그냥 예 서바이벌 하려고요. 8시가 아니더라도 모이는 대로 그냥 예 오늘 서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신년 첫 번째 서바이벌 2020년 첫 번째 서바이벌 조이 서바이벌 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아깝이.
아깝다, 잘 쳤는데. 역대급, 예, 짝대기님 맞습니다. 아, 나이스. 일요일인데, 오늘이 수요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수요일 같지가 않지? 아, 키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계속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염력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저거, 예, 염력자님입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 또 오해하실런가, 또. 그죠? 감사합니다. 예, 초대 매니저님과, 예, 2대 매니저님. 예, 맞아. 아프리카는 둔자고. 옆돌. 아, 좋아요. 완전 길게 라인이 좋습니다. 아, 새해 첫날부터 얘공 치는 거또 보고 있으니까 또 치고 싶네. 3점. 자, 여러분, 1월 1일부터 텐션 넘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집중님도 어제 왔다 갔어요. 네, 허세님 어서 오시고. 어제 딜레바님, 예, 딜레바님하고 어제 CV 왔다 가셨어요. 네, 어제는 저희가, 두두당하고 또 야방 가가지고 벌써 방송을 못해서 화면에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아, 휘리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 이벤트 상품은, 예, 뭐가 나갈지는 모릅니다. 예, 보민이랑 저하고 세 개씩 사서 랜덤 발송할 거예요. 랜덤 발송. 자, 키스. 아씨, 빈궁을 살짝 옆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오라버니, 예, 조이를 보면서 당구를 치면 됩니다. 아니면 당구장에 있는 그 TV에다가 조이 빌려 틀어주세요 하시면 고민님 손편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받았는데 제게 걸리면 어떡해요? 되돌려치기. 아, 확률이 뭐 너무나 좋게 치시네, 진짜. 죽었다 깨어도 안 맞을 수, 봐봐. 맞을 수밖에 없게. 아, 그래요? 근데 요새는 당구장도 다 스마트 TV라, 그죠? 그 연결할 수 있는데. 옛날에 저번에 컨티넬타커 할 때, 한유미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잠깐 뵀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 12시 땡 치자마자, 맨 처음에 뵌 분이, 부산갈매기님하고, 네, 한유미님이었어요. 35점 고수라, 어제, 저희는 어제 12시 정각을, 네, 차 안에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어제, 연승전 끝나고,
이제 여의도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카운트다운을. 아, 알겠습니다. 잠시.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차 안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리고 이제 CV로 딱 왔는데, 맨 처음 만난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됐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분이 부산갈매기님하고 한유미님 만났어요. 첫 번째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인사를 두 분에게 했습니다. 되시는 분은 되는 거죠. 자, 보미님 초반에 잘 나갔어요. 자, 지금 빨간 공이 좀 화공이긴 합니다. 역도를 바로 칠까요? 자, 아래쪽으로 치는 것 같죠? 키스 뺐고, 좋아요. 오, 라인 괜찮았는데. 아, 어제 두두당. 어제 또 돈수님 또 무단 결근해가지고. 두두당이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합을 열 텐데, 그때 어떻게 하실라고? 아, 아까비. 그래, 회리리님 약간 좀 속성 레슨 느낌이 좀 있지만, 그래도 김종인 프로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도, 예, 배우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대회전 큰뭐 이변이 없으면 뭐 이런 공들은 크게 뭐 세지 않겠죠. 뭐 라인이 너무 잘 맞아서. 자, 여기서 옆돌이냐 비껴치기 대회전이냐. 비껴치기 대회전이 좀 어려 보이는데, 옆돌이 난것 같죠. 옆돌이 난데, 하, 이게 또 딜레마야. 대회전, 예, 뒤돌려치기로 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튕겨야 되는, 비켜치기로 나오나? 길 텐데. 완전 길게. 아, 어정쩡 조금 MS. 예, 저도 뒤돌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길어지는 라인이라, 그죠? 안 길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공이라. 자, 지금 무엇을 고민하실까? 두께를 고민하실 거죠? 키스를 이렇게 빼느냐, 이렇게 빼느냐, 이런 건가? 딜레마야. 그러니까, 아, 인생이 딜레마야. 인생이 딜레마야. 자, 지금 절반 정도 두께로. 자, 16점. 17점. 아, 뭐, 김종인 프로님, 뭐, 새해 연초부터 가차 없습니다. 당구로서는 봐주는 게 없죠. 여러분, 1월 12일 날, 저희 조이빌리아드, 예, 신년 서바이벌 대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TV 팬가입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지금 당장 팬가입을 하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점수는, 예, 무제한. 방극현님 어서 오십시오. 방극현님 시합 한번 나와야겠네, 그러면. 1월 12일 일요일 날 12시부터 서바이벌 형태로, 예, 조이 빌리아드에서 개최하는 제1회 조이 빌리아드배 신년 조이 애청자 서바이벌 대회.
여러분 많이들 신청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뒤 끝나고 신년 뒤풀이까지 있습니다. 뒤풀이까지 다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리오큐라고 하던데 방금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방금캐님 시합 한번 나오셔야죠. 자, 그래서 조이 5점이야 벌써 또. 조이 신년 서바이벌 조이 애청자 서바이벌 대회 참가비는 5만 원. 그리고 끝나고 뒤풀이까지 살짝 말아서 아깝다. 뒤풀이까지 1등 상금은 50만 원, 2등 상금 30만 원, 2등 상금 30만 원, 3등 상금 20만 원, 4등 상금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서바이벌도 치시고 그리고 끝나고 뒤풀이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치기 아하 뒤돌이 안 나와 범인 힘으로는 안 나왔을란가 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1부는 25점 이상 2부는 21점부터 24점까지 3부는 20점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노인드 게임 이거 빼고 무조건 1점 되고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저점자분들이 좀 불리하겠죠? 물론 저점자분들이 아주 유리하면 안 되지만 애청자분들이 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는 점수를 조금 달리 줍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는 2부 그룹 21점부터 24점 분들은 출발 점수를 30점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부 25점 이상 분들은 출발 점수를 25점. 그리고 3부 20점 이하 분들은 출발 점수를 35점. 이렇게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부는 25점, 25점. 전후반 50점을 받고요. 2부는 30, 30에서 60점을 받고요. 3부는 35, 35에서 70점을 받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까비. 보민이가 지금 못 치고 있는 게 아닌데, 김프로님이 지금 거의 또 에버 2에 육박하는 에버를 내고 계세요. 조추첨은 현장에서 랜덤 조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보민이가 지금 0.4 정도를 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키스 빠지고, 길어져서, 아, 아깝다. 저 얇은 두께를 잘 쳤는데. 아, 아깝이. 자, 범인이 하나, 찬스볼이 하나 올 텐데요, 분명히. 오라마님도 잘 치시잖아요. 많이 배우죠. 아, 좋아요. 잘 쳤네, 지금. 빨간 공 앞돌려치기가 안 되나? 아니면 비껴치기 괜찮아? 안 되나? 이렇게 안 나오나 이렇게? 이게 좀 유명한 공인데 이것도 완전 짧게 리버스 엔드 와이 게임은 또 열어주는데 공이 책에 있는 공처럼 나왔어요. 이건 뭐 거의 뭐 거의 놓칠 일이 없는 공이고 득점하고 숨느냐 보이느냐
야,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그죠, 보이죠? 같이 가겠죠, 일로? 이렇게. 이렇게. 네. 내공이 먼저 돌아나오는. 최윤성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성님. 마이애미는 벌써 뭐,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미 새해를 맞이했겠네요. 네, 최은성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최고의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 3개월을 쉬셨구나. 하지만 뭐 점수가 있으니까 금방 아마 회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맞네. 거기가 늦네. 어? 좋아요. 아이, 브라보. 이제 새벽 1시구나.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거기 이제, 내년에 한국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예, 올해 한국 들어가면 이렇게. 오늘 서버 지금 결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맞춰서 칠 거예요. 시간도, 아, 이거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예. 도미노 잘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도 그냥 사람 모이면 서바 딱칠 겁니다. 닌준식님 어서 오시 반갑습니다. 네, 이제 LA에서도 예,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갑니다. 그죠? 네. 내년에 갑니다 해서 바뀌었죠. 올해 갑니다. 네, 민중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저 사이로 설마. 좋아요. 와, 오늘 장난 아닌데. 지금 여보가 지금, 예. LA는 아직 2019에요? 그래요? LA 시간이 어떻게 되지? 지금 오후 10시 13분이네. 1시간 47분 남았네요. 네. 아직 1시간 16분 남았네요. 회전. 와, 오늘은 진짜 장난 아니네. 김종인 프로님 지금. 와, 지금 뭐, 이러면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진짜. 그래서 우리 악소리도 못하고 죽는다고. 와, 지금 범인이도 0.5 가까이를 치고 있는데, 지금, 김프로님 에버가 14. 거의 2면 2. 또 됐어? 우와, 이. 야. 산체스님, 금연 두십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다들 연초에 금연, 그죠? 운동, 금연 많이 계획하시죠? 남사. 야,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요, 야, 뭐, 에버 2. 치면 뭐, 4점, 5점, 6점, 막 이러니까. 브라보, 남삼. 저번에도 한번 에버 2를 치시던데. 또될것 같은데, 회전. 와, 남이 8점. 에버 2.2. 남일. 우와, 죽음이다. 야, 이거.
잘못 걸렸다 완전히. 짧아지나요? 와, 마지막 기회. 와. 분명히 지금 막 뭐라 한것 같은데. 김프로님, 왜 그러세요? 아, 늑고님은 실제 17이닝이었어? 와. 아, 돈 매너를 주셨구나. 대박이네. 더블, 조금만 더. 아, 좀덜 갔나 봐. 그래서 올라오는, 소사 올라오나요? 아, 아깝다. 잘 쳤는데. 뭐몇 마디 하니까 끝나버렸어. 자, 1점 남은 상황. 3뱅크? 30분 기본 요금. 2뱅크로? 아, 빨간 공 비껴치기 형태로 맞추시려고 했었는데. 보민이 이제 이런 걸로 키안 죽어요, 보민이도. 멘탈이 강해지고, 지금, 네. 보민이는, 저런 거에 요새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많이. 되려 더 열심히 치고 잘 쳐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뱅크샷이 이래저래 조금씩 다 애매한 것 같나, 애매한가 봐요. 투뱅크? 두툼하게 맞고, 아우, 조금만 더 세게 치지. 아까비. 아, 조금만 더 세게 치지. 지금 너무 잘 쳤는데, 조금만 더 셌으면 좀 튕겼겠죠,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탕 튕겼겠죠, 이렇게. 3단. 우와, 훅 없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에버 2점 몇 나왔어.